안녕하십니까. 비스모스 전쟁 팀장입니다. 오늘도 가지고 나온 차량, 기아의 더뉴 K7. 휘발유 LPG 아닙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. 이 차량 더뉴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. 2015년 1월 등록하여 2015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입니다. 교환 전혀 안 들어가고 용도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차량 외관부터 보시고시죠. 일단 이 차량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금액은 1,220만원에 구독자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. 일단 저랑 같이 외관을 같이 보실 건데 앞 범퍼 쪽에 그릴 정말 웅장하게 크게 잘 되어 있고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라이트 정말 깨끗하고 앞 핸다 문, 뒷문, 뒤 핸다까지 전혀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. 앞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0% 정도 남았고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요 뒷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뒷타이어는 70% 80% 이상 남아있고 휠 컨디션도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후면부 넘어가서 후면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후면부 넘어왔습니다. 간단하게 트렁크부터 트렁크 공간 정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고도 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뭐 공구나 이런 것도 다 쓰지도 않았네요.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차는 연식은 좀 됐지만 그래도 금액대 하이브리드 요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외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다고 보고 뒤에 후방 센서도 장착이 돼 있고 프레스티지 등급이니까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. 그래서 이 차량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사항 무조건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자, 조수석 넘어왔어요. 조수석 뒤엔다, 조수석 문, 조수석 앞문, 조수석 앞 핸다까지 전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휠 타이어 트레드는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내 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. 실내 탑승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안에 실내 등급부터 켜고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. 블랙박스 2 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버 서비스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시동을 켜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르고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면은 문 잠금 버튼 할 수 있는 그런 유버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. 근데 이거 가입하시면 9,900원씩 한 달 요금 나가십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공조기 버튼은 보시게 되면 해지거나 크게 뭐 버튼을 많이 사용해서 해지거나 그런 버튼은 없습니다. 깨끗한 상황이고 스마트키도 있고 앞에 핸즈프리 기능까지 핸들에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키로수는 119,661km 탄 차량이고요.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성은 정말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앙 콘솔 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열선 시트, 전방 센서 그리고 열선 토프스 운전석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전석 조수석에 파워 윈도우, 오토 윈도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. 이 차량 금액은 1,220만원 구독자님. 이 가격이면 정말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. 완전 무사고에 요 정도 키로수에 요 정도 연식이면 일단은 실내 옵션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요. 나가서 총평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. K7 대형 세단, 그랜저 대형 세단 층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, K7 차량. 이 차량 스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뉴 K7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.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. 2015년 1월에 출고하여 2015년형으로 나온 차량.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. 이 차량 저희 피스모토스 유튜브에서 1,220만원에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궁금하시면 문의사항 있으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